안녕하십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광주지부 사무처장 김정입니다. 요즘 조류흠에 관련해서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 이게 폐암의 주 원인이라고도 하죠. 저희가 급식실에서 일해보면 사실 조류흠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급식실에 계신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조류흠이란 튀김이 거의 180도 이상 이제 올라가면 튀김 이제 재료를 넣는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얗게 나오는 것은 조류흠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수증기고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조류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이상 일해오면서 조류흠이 뭔지, 이게 이걸로 해서 저희가 폐암이 걸리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있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한 20년도부터 저희 학비노조에서 이제 폐암 환자가 계속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분명히 급식실에 뭔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발견한 게 조류흠입니다. 예, 그 흠이 사실 저희의 폐에 들어가면 뭐 어디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조류흠은 폐에 박힌다고 합니다. 예, 박혀서 유리, 아주 작은 유리 조각처럼 박혀서 이게 실이 흘러가면 굉장히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폐암으로 발견된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산재 인정받은 분들이 광주에서만 10여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 제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교육청도 움직이고 시도 움직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청과 시와 노동조합이 같이 함께 좀 빠르게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줄 수 있도록, 일하면서 웃을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